그 이제 사주랑 항상 같이 나오는 이제 궁합. 네. 이제 요즘은 뭐 그래도 아무리 뭐 현대가 과학이 발전했다 해도 궁합은 한 번씩은 보는 게 이제 부모님들 마음이고 뭐 그냥 재미로라도 보자 이런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궁합을 보고 결혼하면은 이혼을 안 하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제 마침 요번 박사 논문 지금 심사 중에 있는 제목이 그 사주 궁합이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넘게 그 수천 년된 고전 명리의 궁합 부분하고 또 새로 지금 이제 스승님이신 석화 소재학 교수님 그 이론하고 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전 명리 차원에서 이제 궁합을 본다면 또 이런 거죠. 아까 명력처럼 궁합이라는 얘기는 하나인데 단어는 이게 풀이가 다 달라요. 그쵸, 그쵸.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한 1000년 이전에는 연주 태어난 해의 기운으로 다 봤거든요. 궁합을요? 궁합도 그렇고 모든 그 사주 기운을 명력 풀이를 조상 그다음에 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고요. 연혼일 일주라 그래가지고 일주가 자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으로 많이 풀어요. 하루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또 이제 이 학문적인 기준도 굉장히 다양해요. 여하튼 고전명리든 뭐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경험 임상 분석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또 이혼하신 분 몇십상 또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궁합은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좀 낫는 것 같고요. 근데 궁합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때예요, 때. 어려운 시기. 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와 누구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이게 이혼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결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이혼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통계를 내보면 기운이 안 좋을 때. 내가 돈도 못 벌고 건강도 약하고 뭐 되는 일도 없고 짜증이 나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럼 서로 싸우겠죠. 그쵸. 그때를 잘 버티면은 이혼을 안할 확률이 많고요. 그 이혼하신 분 제가 한 수십상 한 50상 100상을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그 힘들 때 거의 이혼을 그러니까 이게 둘다 겨울일 때 이혼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래서 둘다 겨울일 때, 한 사람이라도 겨울일 때. 한 사람 결혼할 때 그래도 한쪽이 나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근데 나은 쪽에서는 잘 케어해주면 괜찮은데, 같이 그냥 해버리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공부 안 하신 분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아까 대운 말씀하셨죠? 10년 대운. 우리가 좋은 기운을 용신, 희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쁜 기운을 기신, 뭐 그런 쓰는데, 그 대운에 이제 그 배우자가 나쁜 기운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도 많이 다투고 많이 그런 기운이 있죠. 이걸 만약에 내가 공부해서 알수 있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네.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궁합을 딱 보러 갔는데 뭐그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잘못 볼 가능성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뭐 맞나요? 어떻게 신뢰해야 돼, 이 정도를? 지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에 누가 통계를 냈는데 이런 사주팔자 가지고 이제 풀어서 생업을 유지하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30만 명이 넘는데요. 그 지나가다가 몇천 원 내고 몇만 원 내고 그쵸. 보는 게 아니고, 그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자기의 기운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분석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예. 아, 그럼 만약에 뭐 누군가가 뭐딱 궁합을 보러 갔는데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너네 결혼하면 이혼한다. 이렇게 들으면 어쨌거나 궁합을 믿든 믿지 않든 찝찝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런 메시지들은. 그한 예를 들을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누가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제 귀를 보고 지금 뭐이 귀의 구멍이 작진 않은데 그때 귀 구멍이 작았던 모양이죠. 딱 던지는 얘기가 어렸을 때 얘는 귀 구멍이 작으니까 남의 말을 안 들을 거야 딱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한테 평생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명리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아, 그럼 그 잘못된 말이 내 어쨌건 삶에 평생 영향을 주긴 좋네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제가 이제 통변이라는 것은 사주 명리를 배워서 어떤 한 분의 그
사주를 보고 이제 풀어주는 게 통변 또 얘기하는데 분석한다 그러는데 네. 그땐 조심스럽게 하라고 제가 가르쳐 얘기를 해요. 그걸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게 도와주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제가 명리학 앞에 긍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긍정명리학. 긍정명리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미래 예측이냐 이렇게 보지 말고 이런 운의 흐름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삶이 행복해지고 좋아질 것이다. 이런 네. 측면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명리학을 바라보는 거죠. 네. 아, 네. 그 재물운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부자와 빈자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렇죠. 일단은 그릇 크기는 다 다르겠죠. 네. 뭐 삼성의 어느 분은 그 집에서 태어났고 네, 네. 또 벽제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재물에 관해서 다룰 수 있는 그릇은 크기가 있다고 이제 주로 아는데 네. 좀 이런 관점에서 봐요. 그릇이 크든 작든 간에 네. 두 가지를 이제 참고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가. 아이템.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적성이 뭐 어떤 게 맞는가. 그래서 준비를 했는가. 네. 그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뭐냐면 그럴 시기가 왔는가. 그럴 시기가 왔는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적성에 맞아서 어떤 준비를 했어요. 사업을 준비했거나 했는데 내가 기운이 나쁠 때 판을 벌리면 100% 깨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운을 알고 어떤 그 준비를 충분히 해놨고 네.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이 왔을 때 그걸 하게 되면 돈은 벌죠. 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그 기운을 오고 뭐 아이템 준비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한다면은 그 운명 때문에 평생 빈자로 사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지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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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맞죠. 예. 내가 뭐 정말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이거는 운명 탓이 아니라 내가 그 시기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혹세무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네. 공포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쵸.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던져놓고 네. 거기에 돈을 바라고 뭐 하는 사람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명리학자, 미래 예측학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인이 네. 제 책에도 있지만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 때를 알아서 그때그때 네. 그때 뭔가 대시를 하게 되면 네. 돈을 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그 작가님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자신의 그 사주풀이 명리학적 관점의 접근을 삶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은 정말 이게 기가 막히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가요? 맞죠. 왜냐하면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저 자신을 아는 것도 한 3년 걸렸어요. 네. 3년이 지나야 제가 보이더라고요. 네. 각종 이론을 대입해보고 해봤는데 그중에 하나 이제 엄청 놀란 게 뭐냐면 네. 제가 40대 중반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네, 네. 지금 60대 이제 초반, 60년생이니까 네. 60대니까 한 20년간을 계속 공부를 이제 쭉 달려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인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글 공부, 학문, 부동산 문서 뭐 이런 기운이거든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 입행 발휘해서 시크 놀다가 테니스 네. 치고 뭐 비즈니스 하고 막 그 19살 때 은행에 들어가서 네. 44살까지 놀다가 45살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배우는 공부 네. 사이에 그때 보니까 아까 10년 대원에서 20년간 인성 대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인성 대원이 발동을 하니까 네. 지금까지 쭉 뭔가 배워 왔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제 기운 중에는 그 식상 기운 그래서 네. 상관 기운이 강한데 네. 보면은 그 이 식신 상관 기운이 뭐냐면 누굴 가리키고 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네. 의식주 관련된 거 활동력. 네. 네. 그래서 그 식신 기운 중에서도 이제는 상관 기운 그래서 좀 크리에이티브한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뭘 공부하더라도 튀는 걸 해야 되고. 네. 와인 영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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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서양의 만남이.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강하게 느끼고 저를 알게 됐죠. 저는 앞으로 계속 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예. 네. 그 이제 또 운세풀이 하다 보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귀인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동쪽에서 뭐 귀인이 온다.
일단 제가 그 귀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단 뭔가 나를 도와주는 뭔가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개념은 맞나요? 그 이런 거죠. 그 네. 우리가 보면 그 네. 감나무 아래서 이렇게 아무리 감도를 기다리는 사람 네.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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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하거나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이 네. 물어보죠. 네. 저 언제 돈 벌어요? 네, 그렇죠. 저 언제 시집가요? 네. 결혼해요? 네. 근데 물어봐요. 네. 돈 벌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여성분이 계세요? 네. 결혼하고 싶은데 저 언제 결혼해요? 네. 예, 결혼을 하기 전에 또 살부터 빼세요. 그리고 그대가 매력적이게 바꾸십시오. 그래서 그 이제 식이란 부분이 이제 그 아까 그 준비란 부분에 연결이 되는데요. 네. 귀인이라는 것도 이런 거죠. 네. 그냥 막연히 노력 안 하고 보통 그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러죠. 동쪽에서 주로 온다 그러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내가 네. 귀인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돼 있어야 네, 네.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득하게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마찬가지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면 네. 절대 오지 않죠. 그래서 귀인을 뭐냐면 네. 명리학적인 고전 명리학에서 많이 쓴 얘기지만 네. 주로 보면 도와주는 사람. 사람은 뭐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좀 매력적인 사람이 돼 있고 네. 다른 사람이 그래야 나 다가와서 날 도와주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귀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귀인인지 아닌지를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죠. 그 행운의 시기가 온다면 네. 그런 좋은 사람들이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기운이 좋을 때와 나쁠 때라고 이제 기준을 한다면 첫째는 이제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가와요. 네. 모임 가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연락 안 오는 사람이 연락 와서 받아준다 그러고 네. 네. 그리고 내 얼굴에 일단 그 화색이 돌아요. 그래서 피디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화색이 좋아 이렇게 하고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행운이 오는 시기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그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3년 내외로 이제 일을 도모하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좋은 기운이 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무척 힘들다. 네. 영원히 힘들지 않거든요. 네, 네, 네. 새벽이 제일 어둡잖아. 아, 이제 힘든, 내가 너무 힘들면은 이제 네. 앞으로 좋아질 일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100%입니다. 100%예요. 그래서, 네. 그, 이 새벽이 제일 어둡고 동트기 전에 그쵸. 내가 제일 어둡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절하기 때문에 기온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현상들, 네. 진짜 어려울 때 이런 부분들, 네. 그거를 그때 보면, 아, 내가 이제 기운이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거기서 이제 귀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그런 시기를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자기 일관이 있어요, 이렇게. 네. 또 재미난 얘기는 제가 이제 와인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옛날 그때는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와인 배우려면 불어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어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에어컨을 구조를 알 필요 없듯이 네. 에어컨 작동하는 것만 하면 된다. 그렇죠. 와인은 조금만 배워서 어울 수 정도면 되겠다.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명리학을 또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문 어려워요. 한문. 그렇죠. 한문이 나오니까. 네. 근데 한문은 정확히 22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영신이 네. 자축인묘 진삼신이 띠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기운이 일간이라는 게 있어요. 갑을 병정 무경신인 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띠래든가 시간이든가 날짜가 천을 귀인이 떴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또 배우시면 네. 실생활에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뽑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대통령 철회되면 항상 이제 뭐 신문사에서도 그렇고 뭐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대선 유력 주자들의 뭔가 사주를 풀어가지고 뭐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거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작가님은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 후보들의 그런 사주를? 저는 네. 개인적으로 봤지만 발표는 안 했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보셨을 때, 뭐,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셨을 때, 어, 이 사람의 기운이 이렇게 지금 들어왔네? 어, 그 이상 될 것 같아라는 그 생각이 거의 맞아요, 그럼? 아니면은 그게 좀 어긋나기도 하나요? 어,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개인적인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네. 그, 이, 맞는 확률이 크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지금 대원도 좋고, 네. 세원도 좋고, 네. 또 60년 주기까지 좋다면, 네. 될 확률이 높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알파 변수는 별개의 문제겠죠. 예. 이게 그 이제 정확하다는 얘기는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그 사람의 그 사주, 그게 정확하다면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진실이지 아닌지도 사실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이 명리학을 이제 직접 공부하셨던 분이니까, 이 명리학은 사실 이제 너무 또 맹신하면 또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이 오늘 작가님 말씀도 듣고, 또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이제 매년 초에 사주 풀이를 볼 텐데,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 전에 그, 우리 역사를 놓고 봤을 때도, 네. 조선시대 왕궁에는 학자가 세 사람이 있었거든요. 천지인. 네. 그래서 인의 학자는 그 한의학이거든요. 네. 한의학도 불과 1970년대 이전에도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뭐 한의학 100% 인정받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중의사 그래서 수술할 때 양의사 중의사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혜 학문은 풍수지리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학이 조선시대에 이제 유행을 했고 풍수지리학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뭐 반반 정도 인정을 받겠죠. 그 다음에 천의 학문이 명리학이거든요. 네.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그 사주를 보면 거기 왕이 될 사람이 통계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명리학자는 일체 얘기를 하면 안 됐었어요. 이건복 피디님이, 네. 작가님이 왕이 될 사람은 난리 나요. 네, 그렇죠. 추종 세력들이 죽이고 살리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이제 그 명리학자는 은퇴를 낙향을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36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책에 의하면, 네. 그 일본인들이 우리 그 사주 명리학을, 네. 미신화 시켜버리고, 네. 그네들은 이제 사주 추명학 그래서 발전을 시켰는데 지금 게임이 끝났죠. 중국, 한국, 일본 뭐 동남아 쪽에서도 보면 우리 그 한국에서 지금 저도 이제 곧 학위 취득하겠지만, 네. 명리학 박사가 수없이 탄생을 했고, 글로벌하게 이제 어떤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죠. 네. 명리학자의 대가가 이제 이일국 선생님이거든요. 10년 뒤 임진년에, 아, 맞아요. 외란이 발생할, 네. 거니까 10만 장병을 양성하세요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물론 그 임금이 말을 안 들었겠지만. 네. 사실 명리학은 어떻게 보면 귀족들이 배우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일반인들은 이 학문을 배울 수가 없었고, 그 전에 본 그 사주단지를 주고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명리학은 어떤 미신 뭐 이 그런 보다는 이 우리의 민속학이다. 그다음에 어떤 학문적으로 다가선다. 네. 그렇게 생각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좀 살아봤고 살아갈 일이 많겠지만, 네. 기운이 좋을 때와 그 나쁠 때가 있잖아요. 기운이 좋을 때는 용기를 내야 되고, 네. 기운이 나쁠 때는 점검을 하면서 아까 세 가지 일을 하면서 버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는 학문이 명리학이거든요. 어떤 그래서 이런 그 다른 종교적인 개념보다는 통계 학문으로 봐가지고 그걸 각자가 좀 배우거나 그 잘하는 스승님을 만나서, 네. 자기 기운이 어떤지 흐름을 보고 거기에 인생에다 대입해서 다 풍요롭게 살면서 사회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네. 그 제가 이제 와인 강의도 뭐 수천 번 하고 이제 명략 강의도 뭐 오래 하고 했는데 보면, 네. 뭐든지 그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저한테 배우라는 게 아니고, 네네. 정확히 그 명리학을 배운 스승님을 만나서 그걸 배우면은 좀, 네. 빠르게 좀 자기가 터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알려진 학교라든가, 네. 아니면 그 스승님한테 가서, 네. 그걸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리학 배우는데 한 번도 이렇게 알 필요 없어요. 22개만 하면, 네. 되고요. 예,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그 사이클을 알고 잘 그 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니, 아까 이제 근접 명리학을 이제 만드셔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제가 그냥 단순 궁금해서
뭐 일반인이 그냥 내가 그렇게 좀 삶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삶을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뭐 남의 사주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좀 배우면은 그 정도가 가능할까요?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두 번째 내고 이제 2019년도에 첫 번째 책을 긍정명량을 내고 네. 두 번째 냈는데 네. 그 첫 번째 책을 냈을 때 한 30년 넘게 공부하시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네. 30년 넘게 명량을 공부했는데 네. 물론 또 말은 명량이 학파가 다르겠죠. 네, 그렇죠. 네. 답이 안 나온다. 그 와서 이제 저한테 배우고 와서 이제 머리가 맑아졌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기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확한 그 이론부터 해서 남 풀어주고 자기 가족들 봐주고 하는 부분이 한 24시간 정도요? 24시간? 그러니까 그, 3시간씩 8번. 그 정도면 돼요, 충분히? 네. 예, 예. 오. 아, 생각보다 막 몇 년씩 안 해도 되네요, 이게. 방향을 잡는 거죠. 어차피 뭐든지 기본을 이제 알고 나면 네. 그 다음엔 본인들이 할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풀어서 네, 경험을 쌓고 경험 쌓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리학에서 길을 찾다의 저자 신규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